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다. 세상만사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떴다 지는 해는 다시 떴던 곳으로 숨가삐 가고 남쪽으로 불어갔다 북쪽으로 돌아오는 바람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구나. 강물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리는 것을 세상만사 족절없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 보아라, 여기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지나간 나날이 기억에서 사라지듯 오는 세월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 설교자의 경험. 나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며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아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 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이나 시키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일은 살펴보니 모든 일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고 없는 것을 셀 수야 없지 않는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어른치고 나만큼 지혜를 깊이 깨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인생을 깨쳐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 보았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 어차피 지혜가 많으면 괴로운 일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는 법이다. 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2장 그래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웃음이란 얼빠진 짓이라 향락에 빠져보아도 별 수가 없었다.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하였다. 나는 큰 사업도 해보았다. 대고를 짓고 포도원을 마련했으며 동산과 정원을 마련하고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었고 늪을 파서 그 나무들이 우거지게 물을 데웠다. 사들인 남종 여종이 있었고 집에서 난 씨종도 있었고 소떼 양떼도 많아서 나만한 부자가 일찍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내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속국 왕실 창고들에서 금과 은을 거두어 드렸다. 노래 불러주는 남녀 가수들과 수청들 여자도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어떤 어른보다도 세력이 컸다.
나는 늘 지혜의 덫을 보았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아래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래야 천왕들이 이미 한 일밖에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리석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했다. 빛이 어두움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지혜로우면 제 앞이 보이고 어리석으면 어둠 속을 헤맨다고 했지만 그래 보아야 둘 다 같은 운명에 빠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운명에 빠진다면 무엇을 바라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것도 또한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모든 일은 잊혀지고 말리라.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죽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산다는 일이 싫어졌다. 모든 것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라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나는 하늘 아래서 애쓰며 수고하는 일이 모두 싫어졌다. 힘껏 애써 얻어보아야 결국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 그것을 물려받아 주무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 그런데도 내가 하늘 아래서 지혜를 짜고 애를 써서 얻은 것을 물려주어야 하다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나는 하늘 아래서 수고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기도 싫어졌다.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재간을 부려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남겨주어야 하다니 이 또한 헛된 일이며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제 아무리 애를 태우며 수고해 본들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는가?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재어 걱정해 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느님께서 손수 내리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알 것을 알아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러나 하느님 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애써 모아드려도 결국 하느님 눈에 드는 사람의 좋은 일이나 하게 된다. 그러니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3장. 무엇이나 때가 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연장을 쓸 때가 있으면 써서 안 될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가 있다. 모아드릴 때가 있으면 없앨 때가 있고 건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한결같아서 누가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람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다만 그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전에 있던 일이요 앞으로 있을 어떤 일도 전에 있던 일이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냥 그 일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을 나는 또 보았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느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란 본디가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 사람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장담하랴.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목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4장 하늘 아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그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억압하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감싸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사람보다 숨이 넘어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고 싶어졌다. 그보다도 아예 나지 않아서 하늘 아래 벌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느니 한 움큼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또 하나 헛된 일을 살펴보았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밖이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그뿐이랴. 혼자서는 몸을 녹일 길이 없지만 둘이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녹일 수 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거지로 태어났다가 왕위에 오를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나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이 다 모이더라. 그러나 한없이 많은 백성이 그를 떠받든들 무엇 하겠는가? 다음 세대에 가서는 아무도 그를 달갑게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성전으로 갈 때 너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될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나갈 일이다. 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5장. 쉽게 서운하지 마라. 하느님께 무엇인가 바치겠다고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급하게 입을 열지도 마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말이 적어야 한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 하느님께 무엇인가 서원했거든 지체 말고 지켜라.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서원했거든 지키도록 하여라.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스스로 한 말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의 심부름꾼 앞에 경솔했다고 핑계할 생각을 마라. 하느님께 노여움 살 소리를 해서 일껏 수고하여 얻은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는가? 꿈도 많이 꾸고 헛된 일도 하며 말도 많이 하겠지만 하느님 두려운 줄만은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느님께 받은 몫을 즐겨라. 나라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있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은 감사할 웃 어른이 있고 그 위에 또 웃 어른이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라에 왕이 있어서 땅을 갈아붙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욕심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먹여 살릴 사람이 많은 것. 그러니 많은 재산은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 마귀를 하는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이나 자지만 부자는 아쉬운 것 없어도 뒤척거리기만 하며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 하늘 아래서 나는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일껏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불운이 닥쳐 재산이 달아나 제 몸에서 난 아들에게도 물려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더라. 일껏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 또한 기막힌 노릇이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것뿐이라.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느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느님께 목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6장.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억울한 일이 하늘 아래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부귀 영화를 아쉬움 없이 하느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헛되다 뿐이라 통탄할 일이다.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이것은 아예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지 않겠는가? 물거품처럼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이름도 못 남기는 아이. 빛을 보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지만 이 아이가 그 사람보다 편안한 신세다.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보아도 별 수가 없다.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는 몸들이 아닌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해도 가난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라 굶어 죽는 것보다 눈뜨고 사는 것이 낫다. 이미 결정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왜 이러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좋은 일들.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산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아 이 또한 헛된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끝날 때가 좋고 자신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느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열 성주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가 사람을 더 든든히 지켜준다.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 두어라. 내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라.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슬기는 단순한 데 있다.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듬어 찾아 알아보려고 거듭 애써 보았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음은 곧 얼빠진 노릇임을 깨달았다. 설교자는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보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답을 찾는 남자는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여자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 나는 또 여자란 죽음보다도 신물나는 것임을 알았다. 여자는 새 잡는 그물이다. 그 마음은 올가미요, 그 팔은 사슬이다. 하느님께 좋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잡히고 만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느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오소리인가? 어? 돌로 올라갔어. 그지?